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래로 함께하는 통일 노래 개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민주평통 하와이의 박재원 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메시지를 담은 통일 노래 개사대회를 통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코로나 사태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를 매개체로 한 동포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민주평통의 온라인 통일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가족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국적불문 누구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단, 가사와 노래는 한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한국 대중가요 한 곡을 자유롭게 선정하셔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랫말을 개사하신 다음에 개인 또는 그룹으로 그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서 10월 6일까지 그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랫말 개사는 희망과 미래 그리고 남북 얘기를 담은 통일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노랫말을 자유롭게 개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그 수상작으로 입상이 되면 저희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통일을 주제로 한 내용과 또 상상력 높은 가사를 보는 가사 내용, 또 음정, 박자, 화음, 발음 등 음악적 완성도, 율동과 퍼포먼스 등을 보는 표현력, 그리고 연습 실황의 영상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유무 등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해서 합창할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우승 상금은 100만 원, 한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팀 다수를 선정해서 또 시상을 해드립니다. 하와이 지역 우승팀은 11월 2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개최될 예정인 미주 결선대회에 출전하여서 전 미주 지역에서 출전한 20개 팀과 같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존경하는 하와이 한인 동포 여러분,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어느덧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사회 안에도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고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동포 여러분들의 경제, 사회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한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동포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난국을 이겨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